언니, 아니 도대체 왜 그래? 아 그런 얼굴로 있을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가.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단 말이야. 딸년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.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데, 내가 도라니 미라니 그것들만 보고 살았는데, 한 년은 친아빠 나타났다고 홀라당 거리로 가버리고, 또 한 년은 결혼하더니 전화 한 통 없고. 언니, 내 미란이 욕은 해도 되는데 도란이 욕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솔직히 언니가 도란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맨날 구박만 해놓고서. 얘, 내가 왜 해준 게 없어? 내가 2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. 걔 나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이나 했을지 몰라. 알았어, 알았어. 언니 말이 다 맞아. 근데 언니, 이제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. 아니 애들도 이제 결혼해서 다 제갈 길 가고 있는데, 아니 친정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시집간 애들 기다리기만 하고 그러면 미라이랑 도란이랑 얼마나 불편하겠어. 나도 알아. 나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. 언니, 언니 같은 엄마가 애들한테 가장 최악의 엄마야. 아니 애들 좀 편히 살게 그냥 좀 잊어. 언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,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좋아서 맨날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놀러만 다니겠구만.